둘, 셋, 야! 이겨맨 로블록스.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학교 늦을까봐 아침도 굶고. 아이, 교실로 왔다. 아이, 요리 아, 안녕. 안녕, 왜 이렇게, 너 지각은 겨우 면했구나. 아, 지각 안 하려고 아침밥을 굶었더니 배가 고프네. 아, 나도 아침 안 먹었어. 너도 아침 안 먹었어? 잠깐만, 가방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 여기 맛있는 게 많다. 뭐가 있는데? 아이, 미호야, 안녕. 안녕, 나는 차세대 먹방 BJ를 꿈꾸는 미호야. 그래? 애들아. 아? 우리 배고픈데, 근데 교실에서 밥 먹으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화내시는 거 알지? 그거 너무 끔찍한 소리야. 우리 반 선생님은 교실에서 뭔가를 먹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맞아. 시험을 0점 맞아도 지각을 해도 되지만 수업 시간에 뭔가를 먹는다면 너네 알고 있지? 알아. 우리가 바베큐가 되고 말 거야. 걸리면 말이야. 근데 그나저나 태태기는 오늘 학교 안 왔어? 아직 안 왔다. 왜 안 왔지? 글쎄? 오! 선생님 오셨다! 출근! 선생님! 오늘도 화려하게 등장하시는군요! 선생님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선생님! 오늘 태태기가 무슨 일인지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지각은 용서할 수 있단다! 뭐? 근데 태태기가 오늘 아침에 저 전화를 해봤는데 교실 안에서 뭐 잔뜩 먹으려고 이것저것 사온다고 해서 좀 늦는다고 하던데. 그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구만. 선생님은 교실에서 뭘 먹는 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죠? 네. 네. 하지만 이렇게 고자질쟁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랬어? 선생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해였어요. 죄송합니다. 무심하라고 했지. 네, 죄송합니다. 오, 선생님 힘이 너무 세세요. 오, 밟지 마세요. 다리에 앉도록 하세요. 네. 선생님의 오늘의 수업은 바로 선생님이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네.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들. 자, 오늘은 오이와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얘들아, 위를 봐. 위? 얘들아. 뭐야, 누가 오고 있어? 슬쩍. 태태기가 언제 온 거지? 태태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선생님, 저 처음부터 와 있었는걸요. 그렇구나. 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어요. 과자 많이 사왔어. 진짜? 과자 많이 사왔어? 여봐. 태태기. 왔어. 태태기, 내가 가방을 좀 열어볼게. 슬쩍. 태태기가 엄청 많이 사왔어. 맛있는 거. 와. 자, 애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 몰래 간식 먹는 거 어때? 우리가 사온 불량식품들을 말이야. 와, 맛있겠다.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서 먹고 들키지 않고 앉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 먹기 전에는 절대 못 앉아. 알겠지? 알겠어. 들키지 않고 다섯 개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들킨다면 선생님한테 어떤 순환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알겠어? 무서워. 오케이. 수업 시작이야. 오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는 학생? 그냥요. 오이는 맛있는데. 자,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어요. 하지만 오이는 조금 그래. 왜냐? 좀 싱그러워. 맛이 아삭아삭한데 정말 그
오이의 그 식감은 말로 이룰 수가 없어. 정말 맛있거든요. 아삭아삭한 게 입안에서 맴돌면서 사그랑 사그랑. 요르르 손에 피자 뭐야? 얘 너 안 넣었어? 아니 나 피자 안 먹었는데요? 그러면 그 손에 든 그 빨간 색깔 원판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겠어. 아 어떤 거가 있어서 하시는 걸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학생도 싫어하지만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양심 학생도 싫어하는 편이죠. 아니에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해 잘못 보신 거 아닌가? 다 배고픈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노안이 왔나 봐요. 솔직히 선생님이 해물어 오 오늘따라 다들 입에 넣고 빼는 게 아주 그냥 기쁨이네요. 다들 뭐 패스트푸드 좀 먹어봤나봐. 이 햄 진짜 맛있다 얘들아. 꿀꺽꿀꺽 찜 먹었어요 선생님. 침 침 아 자네는 침이 감자 맛으로 되어 있나? 침하셔요. 침 제가 침을 잘 흡는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선생님도 아, 침 맛을 좀 보여줄게. 선생님 자 선생님의 작은 코너 속의 코너 선생님의 돌려돌려 돌림판 목숨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래에 사망 죽음 죽음 죽음이 써있는데 생존도 써있네. 이게 뭐죠? 선생님의 요 앞에 보이는 이 대포에 한 명이 탄 다음 그 뒤에 떨어지는 것만큼 재갈까 아니면 재벌 아니면은 생존을 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죽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잘못을 했으면 죽음이 많아야지. 하지만 사는 생존 버튼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오늘 베스트 에버. 어떡하지? 어떤 대포에 올라가지? 왜 아무거나 올라가 봐. 나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이거 그냥 떨어지는데 선생님? 이거, 이거? 설계미스구만. 오케이 다음 수업. 아니, 그렇게 넘어간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갈 수 있어. 무서워. 오늘 쉽지 않군요. 아이들이 아주 빠르게 먹고. 어? 어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입안에 들어간 토마토 소스가 곁들여진 피자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구나. 일로와. 저 안 먹었어요. 여메기가 먹었어요. 여메기가 저 안 먹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안 본다 안 먹었어. 고자질 좀이 죽어라. 자 너희 운을 테스트해봐. 피자 맛있더라. 그래 타라. 피자를 먹고 있어 선생님 품에서. 요루야 이제 네 선택의 시간이야. 생존할지 죽음을 맞이할지 골라봐.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 그럼 어떻게 타지? 화이팅이야. 이 중앙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눌러. 아 됐다. 아 렛츠 겟 잇. 아 야 어. 어 죽음이야. 요루야 잘가. 요루야 잘가. 선생님 선생님 정근장 피자를 먹을 제목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뭐 어떻게 보내주실까? 선생님. 와 로켓인 줄 알았어. 아니 발로 그냥 뻥 잡아놨어. 선생님이 이거 싫어하냐? 이거 싫어요? 선생님 죽고 주신이라고 하시더니 선생님이 이래봐도 손과 친구였어요. 와 손흥민이나 친구였다고. 아, 한번 궁금하네요. 손흥민 선수는 그러면 한국의 한식은 뭘 좋아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맨이가 들고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여맨이는 마지막이야. 선생님은 귀여운 아이는 마지막에 죽이거든. 선생님 뭘 웃어 너야? 왜요? 저도 안 봐. 너는 너무 못됐어. 선생님 왜 미치세요? 잠깐 여맨아. 여맨이 왜 죽었어? 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선생님이 봤을 땐 오른쪽이 최고야. 간다! 또 잘못 누른 선생님 이거 생존인가요? 축하드려요 잉여맨 학생. 초록색이 나왔어요. 초록색이 뭔지 궁금하죠? 네 초록색은 자연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연으로 가세요.
태택이 혼자 남았으니까 오늘 한번 선생님이 태택이를 위한 개인 과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바로 앞에서 알려줄게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 오늘은 치즈가 좋더라고요. 아, 치즈가 좋구나. 네. 그럴 수 있지. 그럼 치즈하면은 뭐가 떠오르니? 불닭볶음면에 치즈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이 정도면 뭔가 너무 빠른데 이 녀석. 다코가 이렇게 말. 선생님 음료수 좋아하실라나? 난 좋아. 도저히 못 참겠네. 못 봤잖아요. 왜 저는 저것도 돌림판도 안 해요, 선. 선생님은 너무 몸에 짜증이 나.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렇게 그들은 가버렸다. 선생님, 자 이거 진짜 꽝 안 걸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 선생님 하는 거 잘 보렴. 선생님은 꽝을 절대 걸릴 수가 없단다. 네, 보여주세요. 오, 진짜 선생님 생존인 거 같은데. 어? 아, 움직이는 거 봤어요. 움직이는 거 봤어. 와, 선생님 이거 문상도 줘요? 근데 여기? 문상도 준단다. 어, 공룡패도 줘요? 어이, 공룡패도 준단다. 어, 한 번 더 해야겠다. 얘들아 모여봐. 얘들아 한 번. 살아왔어. 야, 한 번씩 더 해보자. 어? 아이고 죽음이네. 선생님! 선생님이 지워서 선생님! 죽음이네. 우리 쓰면 무조건 죽음 나오잖아요. 와, 이거 근데 안 걸리는데? 생존이?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네, 애초부터. 어쨌든. 와, 뭐야! 자, 여러분들 저희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